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다음 같은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굳이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살이 찢어지시고 피를 그렇게 흘리셔야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을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친히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내려오시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모든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왜 굳이 나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다른 방법으로 죽으실 수가 있습니다. 채찍 맞지 않아도 됩니다. 피를 흘리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가 원죄를 얘기할 땐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데 마치 생선을 볼 때 머리는 없고 몸통만 잘라가지고 꼬리만 이야기하는 이러한 시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져버립니다. 모든 풀이나 모든 식물은 반드시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심기는 심겨놓았는데 죽은 나무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오늘 저는 이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굳이 달리셔야 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꼭 피를 흘리셔야만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의문점을 특별히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생활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셔서 승리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이 땅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최초의 죄를 가져온 자가 있습니다. 그자는 바로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죄를 인간들에게 오염을 시켰습니다. 우선 그 사건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일을 시키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부리는 하나님의 영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 보게 되면 그 부리는 영들 가운데서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은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성경은 곳곳에 이 천사들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범죄한 천사들을 가리켜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자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다시 성경은 옮겨가서 이사야 1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는 천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에 비파와 악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찬양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이 찬양하는 천사장들이 한마디로 와서 하나님을 배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이사야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땅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위에 자신이 보좌를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북극 지폐에 좌정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자신이 앉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일한 이사야 이 사건을 가리켜서 에스겔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고와 비파를 하나님께서 악기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찬양천사장들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찬양천사장에게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게 했던 이 찬양천사장, 이 찬양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에스겔 28장 14절로 말씀하기를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느냐면 성경은 타락한 이 천사들이 그 원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교만한 자는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8장 17절에 그들을 땅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여기 교만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땅에 타락한 천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만의 영을 집어넣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겸손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구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겸손은 예수님 마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겸손한 분들이 계세요. 많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겸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에게 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락한 천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교만입니다. 이 땅에 분명한 것은 세상 것을 좀 많이 가졌고 내가 많이 배웠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누리고 산다 해서 그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교만령을 누가 집어넣습니까? 타락한 천사가 집어넣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만의 씨를 뿌려버렸습니다. 땅으로 내쫓겨온 타락한 천사가 그가 누굽니까? 마귀였습니다. 성경은 땅으로 내쫓겼던 이 타락한 천사가 땅으로 내려와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 마귀가 어떻게 접근했냐면 뱀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서 계시록 12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마귀 사단, 땅에 내려온 타락한 천사, 그가 아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마귀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는 이 땅에서 선악과를 먹게 할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두 번째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로 훌륭한,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는 피조물인 인간을 죄인 만들기 위해서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타락한 천사가 먹임으로 이 타락한 천사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내가 먹였으니 내가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붙어서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훌륭한 위대한 피조물이 하는 사람을 죄인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 하와로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는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언어 문화를 다 초월해서 죄는 삽시간에 온 지구촌에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 마귀 못 이깁니다. 귀신 한 마리도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길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만이, 그분이 천사도 지으셨고 온갖 피조물을 다 지으신 분이라서 그분만이 사단 마귀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은 온 세상의 죄로
오염돼서 죄로 뒷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죄가 들어온 순간 창세기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죄를 짓는 순간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좋은 것들이 다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열려질 텐데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을 열어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왜 피를 흘리셔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구중물 담긴 그릇에 구중물 갖다 부어봐야 구중물입니다. 먹물이 있는 곳에 먹물 갖다 봐야 똑같은 먹물이 됩니다. 그런데 유리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삽시간에 온 물이 전부 다 피로 바꿔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 피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말라기 3장 2절 보게 되면 표백하는 양잿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표백하는 양잿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탁을 할 때에 옷이 잔뜩 때가 찌들었습니다. 아무리 비닐로 빨고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양잿물을 넣어서 끓이면 이것이 완전히 본래 상태대로 하얗게 돌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피는 그러한 양잿물 같은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순결하시고 순백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의 피가 깨끗한 피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피를 흘리셔야 모든 죄로 오염된 것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나무를 지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리하겠습니다. 타락한 천사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선악관 나무에서 죄가 시작됩니다. 나무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순서는 인간은 세 번째로 이 죄가 들어온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무로부터 시작되는 이 죄,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건 법이 적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성경은 구약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피를 흘리시는 것은 첫 번째는 죄를 사람들에게 가져왔던 이 원죄를 가져왔던 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요한일서 3장 8절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를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에게는 사람을 죄인 만들었던 죄짓게 만들었던 이 사단 마귀는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반면에 나무에 피 흘리신 것은 원죄를 전부 없애버리셨습니다. 첫째는 타락한 천사로부터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나무에 죄가 들어왔던 그 나무를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만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연례 행사처럼 고난의 주간을 맞이했으니 예배만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 밑에 나의 지금까지 모든 정욕도 묻어버리고 나의 묵은 짐도 내려놓으십시오. 성경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안식을 주신 예수님, 평안을 주신 예수님, 세상 인생의 묵은 짐을 내려놓게 하신 예수님, 대신 그분이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는
어떤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똑같은 이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다릅니다. 예수란 말은 구원이란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으신 자. 삼직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붓는 사람은 삼직입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권, 제사장권 그리고 선지자권을 다 갖고 계세요. 오늘 다시 말해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정복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은 사단에게 때려잡으러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만들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믿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뿌리 없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진 그리고 많은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많은 제물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제물들이 왜 죽었습니까? 자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간 희생제물, 속죄의 제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구약의 여덟 가지 피의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저는 피의 축복 여덟 가지를 소개할 것이고 그리고 이 피의 축복 여덟 가지는 구약에 나타나는 예언적인 피의 축복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여덟 가지 피의 축복을 합해서 열여섯 가지를 여러분에게 성경의 종목 중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여덟 가지 축복을 피의 축복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레위기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면에 뿌리는 피가 있습니다. 사면으로 동서남북으로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전 세계에 예수도 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전도한다 그럽니다. 선교합니다. 외국에 많은 선교사 내보내고 교회 세웁니다.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면에 뿌리는 피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레위기 4장 7절에 바르는 피가 있습니다. 이 바른 피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복음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더러운 것들이 잔뜩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닦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스칼라로 무엇이 잔뜩 묻어있든지 더러운 것이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이 묻어있든지 피를 발라버리면 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피 색깔만 남습니다. 그 안에 무슨 색깔을 가지고 있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피를 발랐더니 피 색깔만 보이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도 피로 나의 모든 죄는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추한 더러운 죄도 다 가리워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4장 7절에 쏟는 피가 있습니다. 그릇에 피를 담아서 쏟아버립니다. 단번에 쏟아버립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복음적인 이 피의 축복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단번에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십자가를 지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단번에 모든 것이 다 씻겨져 버립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4장 17절에 찍는 피가 있습니다. 피를 가지고 어떤 물체다 찍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피로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찜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레위기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흘리는 피가 있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제사장이 이 피를 흘릴 때에 흘려서 떠내려 보냅니다. 그때 흘러가는 피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의식이냐면 하나님은 한번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죄를 한번 씻어주시면 다시는 그것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기억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피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흙으로 덮는 피가 있습니다. 피를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은 그 죄를 다시는 덜쳐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덮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일곱 번째는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적인 피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곱 번째는 받드는 피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구약은 피를 앞에 들고 받들고 나갑니다. 이것은 높이는 피입니다. 피를 높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를 높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덟 번째는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들고 나갈 때 반드시 피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피를 앞에 들고 나갑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 앞에 항상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를 앞세우세요. 십자가를 의지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여덟 가지 피의 축복, 이제 신약의 여덟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실체적인 십자가 사건 여덟 가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내게 영생의 복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나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너 죄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소서 1장 4절에 누구든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한 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택함 받은 것을 믿습니까? 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십자가 사건에 예수께서 피의 사건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받았고 죄사함 받았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감히 구약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기억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양자 삼으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따라서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평한 관계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모든 죄를 속죄시켰다 그랬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다른 죄도 어떤 죄는 되고 어떤 죄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에 여덟 번째 축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시록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 봅니다. 저 천국은 누가 갔습니까? 천국에 간 사람들 보니까 한결같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 흰옷을 입은 의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피로 우리 죄 씻음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일단의 말씀을 쭉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활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환경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입니다. 마음도 상처투성이요. 몸도 육신은 온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이 한두 가지는 다 갖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때로는 자녀가 내게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세상 사는 거 하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 묻혀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 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핍박을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내가 거꾸로 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십시오. 천국의 자녀답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제가 꼭 예배 시간에 여러분한테 꼭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당하십시오. 움츠려들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겁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그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할 때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축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잔치를 가져왔습니다. 지옥으로 갈 인생이, 사망 가운데 있던 인생이 천국으로 가게 되었고 나는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